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가로우산 라디오 3회째 인데? 사연이 없어. 뭐 합시다. 망했어 이 코너. 이제 없어질 거야. 마지막 편이 될 수도 있어. 오늘 사연은 놀랍게도 저번 사연인데 제가 저번에 까먹었어요. 저번 사연인데 까먹고 안 읽어서 그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라이드 왜 했냐고요? 이게 유튜브 각이지. 근데 아니었어. 유튜브 각이 아니었습니다. 뭐 망할 수도 있지. 뭐라도 해야지 않겠어. 이게 컨텐츠지. 아니라고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김동섭 씨가 보내주셨고, 4월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얼추 반년째 진행 중입니다. 반년이라. 나 이제 한 달 됐는데. 두 달 되가나? 얼추 25kg 정도 뺐고. 25? 반년에? 지금 한 5에서 10kg 정도만 더 빼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얼추 정상 체중이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탈모가 왔어요. 아니 얼마나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길래 다른 게 빠져서 탈모 올 정도면은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건강에 엄청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좀 심하게 머리가 휑 빈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다이어트를 그만둬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미녹시딜을 바르라고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미녹시딜을 바르래요. 다른 다음에도 뺄 수 있지만 한 번 빠진 머리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근데 6개월 만에 25kg이면은 너 많이 뺀 것 같은데. 조금 천천히 빼시는 게 어떨까요? 아닌가? 그래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너 많이 빼고 계신 것 같아. 추가 전에 소매 넣기 한 게임 하실 계획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토탈 파티킬은 그 상반기 재생 목록으로 해가시면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했어. 한 시간 만에 깼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 계량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팩토리어 하시는 거 보고 라이트한 자동화 게임 하나 추천 드려오. 쉐이프지.io로 체험판 격으로 웹버전도 있고 스팀 설치판도 있어요. 요것은 적이 없어서 그냥 평온하게 즐길 수 있어요.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컨텐츠도 많지는 않아오. 그치만 난이도가 마냥 낮지는 않으니 이틀 정도 하시기는 추천할 것 같아옹.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저번 사연인데 내가 빼먹었어 실수로.
저번 사연이 컨텐츠 추천 주제로 했었죠. 쉐이프 지점 IO 나중에 한번 볼까? 다음 사연입니다. 연재철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조금 뜬금없네 이거. 조금 응? 들어봐요. 연못에 살고 있는 개구리 세 마리는 항상 같은 일상의 실증이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놀러 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논일과 밭일을 하러 집을 비운 사이 개구리 세 마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으로 들어간 개구리 세 마리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 우유통을 발견했고 서로 먼저 맛을 보려 하다가 그만 우유통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 세 마리 개구리는 우유통에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지만 주둥이가 긴 미끌미끌한 우유통 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첫 번째 개구리는 생각하기를, 아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도저히 여기서 헤어나지 못할 거야. 내 운이 여기서 다하는구나. 자신의 처지를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서서히 죽어왔다. 두 번째 개구리는 첫 번째 개구리와 달리 살기 위해 힘껏 발버둥 쳤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힘만 빠지고 살 길이 막막하자 이렇게 죽다니 믿을 수 없어. 이제 어떻게 해야지? 결국 첫째 개구리와 다를 것이었구나라며 이내 살기 위한 노력을 포기했다. 그리고는 서서히 죽어갔다. 세 번째 개구리는 생각하기를, 아 내가 고소한 냄새에 현혹되어 이런 고초를 당하는구나.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수멍은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두 개구리처럼 허무하게 죽음을 맞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 하고 천천히 헤엄치며 쉬지 않고 허우적거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쉬지 않고 헤엄치는 가운데 무언가 발밑에 걸리는 것이 있었고 그것은 이내 딱딱해져 개구리는 그것을 딛고 우유통 밖으로 나와 살아날 수 있었다. 개구리의 쉬우는 허우적거림에 우유가 굳어져서 버터가 되었던 것이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탈무드. 이 이야기는 삶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운명이라며 도전하지도 않고 포기한 X밥. 노력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진 반 X밥.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성공해버린 자.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새 개구리와 별반 다를 것 없이 크고 작은 우유통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끝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혹은 절망을 떠올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셋째 개구리처럼 절망에서 한숨 쉬고 슬퍼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희망이라는 믿음을 빚는 게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인생에서 한 번씩은, 아니 여러 번 만나는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 좌절하지도 수동적으로 방관하지도 않고 스스로 인간의 의지로서 노력과 행동을 통하여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주어진 운명에 대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오늘의 교훈. 지를 때까지 지르면 뜬다. 첫 번째 개구리도 두 번째 개구리도 응? 돈이 모자랐던 거죠. 세 번째 개구리는 이제 천장 친 거지.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야. 돈이 많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교훈을 담고 있죠. 다음 사연입니다. 권한수님
님께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익명이네. 어, 큰일 났다. 익명이래. 아시겠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적어볼까 해요. 사실은 말이죠. 오늘 어머니 생신이시랍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축하한다고 말씀하셨겠죠.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간파하네. 한 2, 3일 전부터 알아채고 있었지만 가족 중 누구도, 정말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 서프라이즈인가? 어머니도 모르시려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의림도 없지. 아침에 일어나보니 미역국 해놓고 가셨고, 어제 어머니께서 시키신 심부름 겸 생신 선물 살 겸 해서 오랜만에 나갔죠. 아는 분들께 부모님 선물도 추천받아봤지만 이렇다 할 게 생각나지 않아서 어차피 아실 테니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가끔 책 선물로 드린 적이 있어서 책 보고 싶은 거 있으시냐고 여쭤보고 말씀하시는 걸로 사서 왔습니다. 중가로님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제가 생방으로 볼 수 있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선물은 현금이 최고지. 이거 설문조사한 게 있었는데 제일 싫어하는 선물 1등이 책이었어. 제일 좋아하는 게 현금이고. 근데 이제 사연 주신 분은 이제 직접 여쭤보시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괜찮죠. 근데 이제 혹시나 평소에 부모님께서 책을 안 읽으시는데 책 선물을 드리는 거는 아주 안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책갈피가 심사임당이면 괜찮을 수도 있어. 아무튼 그래요. 제 오늘 하루는 방송이군요. 요 며칠 너무 피곤했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덜 피곤해서 내일도 좀 덜 피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선물은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냥 돈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돈이 최고야. 돈. 무조건 돈이지. 다음 사연입니다. 이승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항상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고 저녁에 틀어놓고 잠. 대학 진학 중에 학업과 뜻이 맞지 않는 듯하여 퇴학을 하려 합니다. 어? 예! 당근 빠따줘. 아니, 마자님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 감사합니다. 대학교 측에서도 보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부모님은 이런저런 핑계에 가까운 얘기를 하시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리는 분위기에 가까운데, 이미 이번 학기도 학업이 대면, 비대면이 꼬여버리면서 날려버렸고 월세방을 못 구했음. 이미 학사 경고도 2년 총합 4학기 중 3개가 확정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3번 연속 받아야 퇴학이라고 하시네요.
나름대로 자퇴 이후 제 딴에는 계획을 세워두고 구체적인 금액, 목적을 세워두고 얘기드렸으나 조주기능사 및 운전면허 취득 후 군복무 이전까지 상하차 알바하다가 군복무 이후 바텐더 취직하고 800에서 1000을 모아 월세방을 구하고 독립. 부모님은 뭘 원하시는지 무턱대고 한글 파일로 일정 텍스트 이상 써오시라고 하니 입시 때 쓰던 자수서를 쓰는 기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글쎄요. 사실 대학이 중요하긴 하지만 대학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잖아. 와, 발할라. 예, 부모님이 저러시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게 남이잖아. 자기 일은 이제 자기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한 게 있으니까 이게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솔직히 걱정밖에 안 되지. 길이 보이는 대학을 냅두고 길이 안 보이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아, 맞아. 이게 부모님들은 삶에서 대학교를 뺀 상황에 대한 상상을 못 하실 수도 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세대 차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대학도 좀 많이 바뀌잖아요. 비대면 이것도 있고. 그리고 대학 그만두고도 잘 본인 일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학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바뀌고 있죠. 물론 제가 뭐 사회를 잘 아는 건 아니라서 섣부르게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학벌주의 되게 심한 직장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 바텐더 쪽 업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거기는 업계라고 할 만한가? 그냥 자영업 아니야? 와, 발할라. 상하차 알바보다 자신이 전혀 구해야 하고 싶어하는 일과 관련된 일을 찾아서 시도해보시는 게 경험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알바보다도. 그런데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조금 성급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대학도 나오고 나서 바텐더를 해도 되는 거 아닐까? 뭐 물론 여기서 다른 문제가 있었으니까 사연을 보내주신 거겠지만 대학을 나오고 나서 바텐더 쪽으로 가셔도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사연에는 그게 없으니까 인생은 길잖아요. 유난히 이게 한국에서 나이에 졸라 뭐라 해야 되냐 졸라 박해. 한국이 나이에 졸라 박해. 근데
막상 해보면은 인생 겁나 긴데. 그래서 대학생활 하면서 기능사랑 면허 따면서 대학생활 하고 이런 것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뭐 사실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 그래야 경력이 그만큼 쌓이는 거니까. 그런데 그몇년 가지고 너무 응? 그렇게 급해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아, 휴학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네요. 휴학하고 바텐더 취직 알아보고 취직되면은 때려치고 취직이 안 되면 다시 다니고 이렇게? 부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어요. 학력이랑 전혀 관련 없는 직무도 진급할 때 학력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거 그렇죠. 좀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주류 쪽은 어떤지 전혀 모르겠네요. 몇 개월 알바와 군대 기간이면 혹시라도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사연에 안 적혀 있어서 이렇게 급해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학사 경고는 왜 받으신 거야? 확 꽂혀서? 근데 진짜 언제든지 할수 있는데. 그런 말도 있더만. 늙어서 못하는 건 어린이 모델밖에 없다고. 서른에 대학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근데 해보는 게 좋은 경험이 되는 건 맞죠? 그건 그래. 뭐라도 자기가 해보는 거는 인생의 큰 경험이고, 그게 다 힘이 되는 거긴 해요. 근데 이제 대학을 기왕 다닌 거 졸업장을 따는 거랑 이걸 때려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50에 변호사 합격하신 분. 이게 한국이 유난히 남편가하고 이런 게 심해서 그런데 그냥 조금 천천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재수할 때 33살 형도 옆에 있었는데. 네, 맞아요. 이게 정상인데 사회 통념이 이상한 거야. 근데 사회 통념을 무시할 순 없는 건 맞지? 근데 진짜 주변에 둘러보면은 늦은 나이에 시작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 너무 급하게 생각할 건 없잖아. 해보는 것 자체가 큰 경험이지만 배수진처럼 뒤를 생각하지 않은 채 가는 것도 위험한 생각일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대학은 그냥 놔두고 휴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절충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뭐라도 하면은 실패하면서 배우는 게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바텐더 쪽이면은,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바텐더가 제가 무슨 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직업 아니에요? 그런 거면은 대학 다니면서 경험 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아닌가? 바텐더 술만 섞으면 되나?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바텐더를 어떻게 알아? 내가 아는 바텐더는 질밖에 없어. 아, 전장에 바텐더 로봇도 있다. 바 종류마다 달라요. 삶도 좀 바꿔줘야지. 밥 아저씨. 아이, 밥알 농구. 바텐더를 하려면 사회 경험과 공감에 대한 내용이 많을 텐데 그쪽 관련된 교양이나 지식을 대학에서 배운다는 생각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요런 부분 때문에 급할 필요가 없지 않나 요 생각을 좀 해가지고. 아, 근데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사람이랑 많이 엮이면서 그걸 알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걸 대학에서 배울 수 있을 거고? 인싸력. 사람 많이 만나고 상식 넓히고 사람 대하는 법 배우고 이런. 아주 잘하고 계시군요. 이런 거 배워야지.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맞아. 지금 사연에 안 적혀 있어서 좀 많이 궁금한 게, 대학을 나오고 나서 해도 될 텐데 왜 대학을 그만두려고 하시는 걸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학업과 뜻이 맞지 않는 듯하여라고 적어주시긴 했네.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거지. 학업보다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대학에서 될 수 있으니까 그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사실 학업과 뜻이 맞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 솔직히 내 주변에 본 사람 중에 대학에서 나온 대로 일하는 사람 몇 명 못 봤다. 다 딴 일하는 거지. 나도 전공이랑 다른 일하는데. 나 뭐 스트리머 하고 나왔겠어? 네, 맞아요. 그냥 조금 마음 가볍게 다니셔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요. 맞아, 학비 문제면은 자퇴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학비는 좀 중대사항이지. 슬더스 학과이신 줄 알았는데. 슬더스 학과? 하나 만들어야겠네. 슬더스 학과 만들어가지고 수강비 받자. 맞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답을 내드릴 순 없죠. 사연 주신 분도 그거는 알고 계시겠지.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얘기 들어보는 것 자체가 고민거리 해결할 때는 도움이 되잖아. 비대면 수업 때문에 자퇴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클 것 같아. 이 뭐 하는 건가 싶을 것 같은데. 내 수업 들을 때도 학원 강사 데리고 와가지고 저 뭐냐 특강 한다고 했을 때
아니 이럴 거면 이 비싼 등록금 내지 말고 그냥 학원 가서 듣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하면서 부들부들 거렸는데. 사실 저도 편입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수석이 PPT 낭송만 해요. 이래가지고 이게 대학에 대한 그 위상이 요즘에 점점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 막 부실 대학 판정 나오는 데도 있고. 수업할 때 교수님이 15주 강의에서 단 4일 나오고 4시간 강의 단 5분 나오고 이게 교수야 한 적이 있었음. 대학을 줄여야 돼. 월급 루프한 교수가 너무나 많아. 수업은 대충 때우고 랩실 연구나 따서 돈이나 타먹고. 어서오세요. 교수들이 원래 강의는 못함. 하긴 그건 그렇죠. 교수들이 가르치는 일이 아니잖아. 아, 길에요. 주제요? 주제에 맞는 사연은 한 개도 안 왔어. 그냥 아무거나 보내요. 이러다가 라디오 망한다. 아이 벌써 망했어. 망했으니까 그냥 관짝이나 들고 오세요. 자유주제니까 아무거나 보내세요. 게임 토론해요? 게임 토론에도 할까 생각해봤는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어. 깸창이 없어 세상에. 세상에 깸창이 별로 없어. 그리고 깸창 대부분은 지금 게임하고 있어. 방송 안 보고. 세상에 깸창이 이렇게 별로 없는 줄 몰랐어. 아, 보면서 게임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게임을 많이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게임에 관심이 있어서 뭔가 응? 그런 게임에 대한 응? 응? 막어? 게임에 대한 심도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근데 많은 사람이 숨어 여기 없는데. 다 데리고 오면은 토론을 할 수 있겠다. 아 근데 뭐 게임 얘기한다고 해도 얘기할 거리 있나? 최근에 해봤자 저거 정도인가? 그 시기 사이버펑크 님들 사펑 한국어화 된대요. 내가 한국어 더빙한대요. 한국어화는 원래 했고 원래 더빙 안 하기로 했는데 한글날에 더빙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했어요. 한글날에 발표했음. 그거 나오면 훈련소에 있는데요. 휴가 나와서 하셈. 100일 있다가 할 수 있겠네. 저는 더빙 좋을 것 같아요. 더빙이 왜 좋냐면은 아니 이게 자막을 보면은 화면을 못 봐가지고 이게 게임이 비주얼 엄청 중요한데 화면은 못 보고 자막만 보고 있으면은 좀 아까운 느낌이라. 그러다가 자막 빨리 지나가서 못 읽으면은 빡침 또. 그거랑 게임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 로그가 스팀에 나온답니다. 대체 왜
리메이크도 리마스터도 아니고 그냥 로그가 나와요, 로그. 진짜 로그라이크. 로그특, 로그라이크임. 왜 이게 나오냐, 진짜. 10월 21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10일 남았네요. 네, 나오면 해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한국어가 누가 해줄란가? 로그라이크. 아무튼 10일 뒤에 나오면은 한번 해봅시다. 아, 한국어 지원 안 하고 영어만 지원하네. 아쉽구만. 한패 있지 않을까? 로그 한패. 원시 고대 로그라이크. 로그. 사연 라디오는 여기까지. 아, 근데 진짜 사연 좀. 님들 사연 좀. 아이, 별냉이님 후원 감사합니다.